오늘 광주는 4-3-3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왼쪽부터 맥긴, 완델손, 송승민, 그 뒤를 김민혁 선수와 본주, 이후영, 백브라인 이민기와 이한도, 김영빈, 이종비, 골키퍼는 최봉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전남입니다. 3-4-3의 포메이션, 허용준과 자일, 한찬이, 그 뒤를 박대한과 김영욱, 유고비치, 이슬찬, 3백 라인 고태원과 이진함, 토미, 이호승 골키퍼가 되겠습니다. 자, 연패 탈출을 위한 광주 그리고 수비가 관건인 전남, 양 팀의 23라운드 경기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빠졌어요. 아주팔로 빠졌는데요. 이게 자일한테 갔어요. 자, 박수 축하 신입 자일이에요. 오른쪽 빗나갑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그마한 조그마한 타이밍만 있어도 자일은 그것을 슈팅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왼쪽을 줬을 때 약간 애매한 패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네. 자일을 완벽하게 봤던 패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중앙에서 태클 피했습니다. 왼쪽으로 가져요. 네. 자, 나가기 직전에 완델손 볼 소유합니다. 밀어주는 패스. 자, 카운트로. 자, 수비. 자, 맥기 들어갑니다. 인수탄 공간까지. 왼쪽 크로스. 굿키퍼. 코너킥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맥킨 선수가 완벽하게 빗맞은 크로스였어요. 네. 아, 근데 폼 자체는 완전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런 크로스 폼이니까 이호승 골키퍼가 쉽게 예상을 못했었죠. 이 네. 크로스 궤적에 대해서. 골문 쪽으로 향해서 들어갈 뻔했어요. 네. 맥킨의 크로스. 왼쪽에 본즈, 가운데 맥킨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본즈. 박수 안쪽에 승리의 돌이 선수 크로스. 이용해주고 있는 광주인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스의 정확도가 아쉽습니다. 자, 크로스 넘게 헤더! 자, 처리하고 있는 이호석 골키퍼. 역시 이번에도 이제 이종민의 크로스였죠. 보고 그 다음에 이종민의 크로스. 자, 광주 FC의 첫 번째 선수 교체 카드 김정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이한도 선수가 빠져요. 네, 운영 또 이런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이거 자, 빨리 더 불지 않았어요. 휘슬은 입에 물었는데 안 불었어요. 네. 예, 토미의 단점,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인데 그 스피드를 완델손이 이겨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완델손과 지금 토미가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지금 완델손은 뭐가 화나냐면 뒤쪽에서 오랫동안 완델손이 지금 넘어져 있었는데 네. 아, 바로 정리됐네요. 네, 이 장면인데 네. 이 장면 이거 걸렸잖아요. 이건 걸린 겁니다. 이거는 걸린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각도에서 자, 다시 보시면 볼 터치 못했습니다. 깊은 태클. 아, 터치를 했네요. 네. 아, 발 뒤꿈치로 터치는 했습니다. 자, 고영진 주심. 일단은 비디오 판독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아, 프리킥을 선언을 네.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있나요? 빨간색이 있나요? 아, 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데요. 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이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유망한 공격 기회냐 명백한 득점 기회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상황 속에서는 토미 선수가 아예 스피드가 안 된 상황이었었고 태클을 하면서 깊게 태클을 하면서 볼을 터치하는 거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 장면에서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져갔더라면 명백한 득점 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또 맥킨도 서 있습니다. 이종민은 오른발 오! 수비에도 네 이슬찬이었나요? 야, 이거 큰 거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네. 네. 아, 이슬찬. 분명히 퇴장을 당한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프리킥에서 실점하게 되면 분위기 완전 다운될 수 있는데 예. 이슬찬이 잘 막았어요. 어, 골키퍼! 네. 꼼짝스 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오른발 프리킥 왼쪽. 아, 날카롭게 보셨는데 지금은 전남에서 골키퍼가 두 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슬찬이 커버를 잘했고요. 네. 역시 이종민이 오른발이었죠. 이거 들어갔더라면 분위기 그대로 지금 관중성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거 흘러가면서 네, 아, 골대에서 치는 거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 높게 떠오른 볼. 자, 결국 양 팀의 전반전 경기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전남 입장에서는 11-10 수적 열세를 안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요. 양 팀 위치를 바꿔서 광주가 왼쪽, 전남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 공백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고요. 토미 그렇죠. 선수의 공백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자, 돌면서 크로스
여기서의 패스, 그 다음에 완델손. 아,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네. 네. 아, 돌면서 자, 오른발. 그렇지만 다리 사이로 선취골. 이지랑 선수가 전부 한정을 받았습니다. 자, 프리킥 약간 긴. 어, 네, 헤더 그 키퍼. 이호승이 막았습니다. 자,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는 광주입니다. 네. 자, 긴 크로스. 아, 볼 때 왼쪽 구석으로. 다섯 번째 코너킥이고요. 키워주면서. 아, 헤더! 네. 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은 뭐 한 명 부족해서 계속 슈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박스 안쪽에 충분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세트피스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슈팅을 계속 내주면 안 되죠. 자, 코너킥 이후역 헤더. 다시 한번 정신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전남이고요. 양 선수가 스쳤습니다. 아, 빠져요. 네, 환대 네. 공격. 완대 선수는 정지치 있는데요. 있는 송승민. 자, 어떤 선택을 할까? 송승민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 가운데 아크점의 중에서 완대 손인데요. 자, 받으면은 없애드렸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안쪽을 주면서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예. 이거는 패스도 아니고 돌파도 아니고 좀 애매했어요. 공격을 시도하는 광주입니다. 자, 가운데를 약간의 번지점 오른발 슛으로 준비 나갑니다. 네. 주머니 쇼트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 광주. 그러니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아, 이 슈팅은 좋았어요. 네. 네,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었고. 올리 자, 속도 살렸어요. 네. 속도를 살렸어요. 속도를 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남이 정말 사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최악의 상황에서 팀을 건져낸 최후방 수비수 이진남이었습니다. 두 번의 그 좋은 기회에 놓쳤던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고요. 함수의 공격. 다음 플러스 대출 수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완델손. 아이고! 왼쪽 측면도 훈련결. 아주 플러스! 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경기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해돼요. 이거 너무 큽니다. 네.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두 번째 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완델손 여기서 왼쪽으로 이어주는 패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왼발 더블 아, 네. 슈팅. 세지 않았고요. 오는 결대로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김현빈의 왼발 슈팅. 중앙 수비수인데 마치 공격수다운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준 김현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패치신의 타이밍을 깊게 고민하면서 기다렸었던 노상래 감독인데 입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도 두골 차이라고 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세트비스 코너킥 올라가고요. 어, 들어왔어. 어, 경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경기 모릅니다. 자, 이러면 전남의 선수들 지쳐있던 이 체력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득점이거든요. 아, 전남의 마늘골 지금 자책골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득점입니다. 볼까요? 아,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에요. 패치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 때려놓는 상황 속에서 패치신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수비를 하지 못하고 코너킥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어지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한 전남이 되겠습니다. 공주의 뼈 아픈 자책골. 동점 분위기. 김재성 오른발. 맞고 높게 떠오르면서 부담이 돼요. 네. 네. 김영국 왼쪽 측면으로. 네, 때려놨고요. 패치신 쪽으로. 잘 때렸어요. 좋아요. 가슴으로 맞고. 아, 네. 수비가 왼발로 높게 볼을 띄웠습니다. 패치신의 효과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긴 있어요. 네. 마지막 붙여놓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패치신. 떨궜고요. 아, 그렇게 네. 잡습니다. 최범지. 자, 야, 결국 여기서 끝납니다. 네. 클래식 23라운드 마트 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광주가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